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4월달부터는 보험료가 소폭 많이 이빠이 됐으네 많이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30%까지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꼭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불티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도대체 왜? SH생명, 안보험, 가입 즉시 면책, 그리고 감액기 없는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SH생명 안보험, 오늘 하루만 정말 50건, 60건 정도 가입을 했고요. 그만큼 정말 불티나게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설명을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신한 통합 건강보험, 일단은 바로 보장 안보험. 걸렸니? 네. 자, 2024년 3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유병자나 일반 모두 다 똑같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일반암은 5천. 일단은 2억까지 가입은 가능해요. 2억까지 가입은 가능한데 5천만 원은 바로 보장. 면책이나 감액기 없이 5천만 원. 내가 1억 가입하고 싶다. 그럼 또 5천만 원은 면책 감액기가 있는 걸로. 내가 2억을 원한다. 5천만 원은 면책 감액기 없는 거. 1억 5천은 면책 감액기가 있는 걸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남녀 특정한 진단비. 일단 남자는 5천만 원, 전립선암 포함이죠. 여성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갑기경제, 네, 이런 부분들은 각각 1천만 원씩 보장이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로, 아이고, 머리 빠지는데. 예, 2024년 3월 31일까지만 가입이 되니까 무조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바로 보장은 기본과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는 신한 통합 보장보험.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한 거. 이번 달 이후에 전설이 돼. 그래서 바로 보장은 1억에서 지금은 5천, 이거 예전 거예요. 지금은 5천까지 바로 보장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억 5천까지 면책 감액기가 있는 걸로 합의 2억까지 가입이 되고, 업계 누적은 4억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바로 보장 내열과 허혈성도 가입이 되지만 이 두 개는 신한이 보험료가 비싸요. 4월달에는 신한이 오히려 뇌질환, 심장질환은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 질병은 농협이나 아니면은 하나손해보험 아니면 한생 이런 데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암 같은 경우는 신한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나와 있죠. 네, 보험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주계약 100만 원, 그리고 바로 보장 5천만 원이죠. 48,000원. 그 다음에 제가 이 유튜브를 올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진짜 설계한 거랑 보험료가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험료가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바로 보장 5천만 원, 남녀 5천만 원, 그 다음에 바로 보장 1천만 원, 이렇게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남성은 6만 원대, 여성은 48,000원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남성은 이렇게 가입하면요, 40세 기준으로 6만원, 한 7만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오차가 좀 있습니다. 요렇게 보험료가 딱딱 맞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께서 이런 설명 안 했다고 괜히 서운하신 분들 계시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 2만원 오차는 있다. 그래서 요것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표준형이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SH생명 보장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역시 50세, 네, 여기서 보면 50세, 네, 5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주계약 100만 원, 이거 사망보험금이에요. 어떤 분들 이거 사망보험금 뭐 1000이나 5000까지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위에 있는 주계약은 10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밖에 가입이 안 돼요. 400만 원이 맥스다. 근데 살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거의 암 진단비는 가장 많이 올려드리고 사망보장은 가장 낮게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바로 보장 일반한 진단비 500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남녀 특정 암진단비 역시 5000. 이 남녀 특정 암비는
남자는 전립선, 여자는 뭐죠? 남자는 전립선, 여자는 유방암이다. 네. 그리고 소외감, 갑기경제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그 남성, 50세 기준으로 77,585원. 네,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비갱신형으로 5,000만 원 넣는데 77,585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간편이에요. 아, 나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근데 여러가지 질병이 있어. 그래서 가입이 안 될 것 같아. 입원이나 수술, 용종제거 많이 했어. 난 부담보 5년 싫어. 부담보 없이 바로 즉시 보장을 받기를 원해. 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좀 더 비싼 87,867원. 하지만 보장 내용은 표준치와 똑같습니다. 자, 사망보험금 100만 원. 기본, 네, 모든 일반암 5,000이고요.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 5,000만 원. 근데 여성 유방암은 3,000으로 축소가 되었죠. 남성 전립선암은 다행히 5,000만 원 유지가 되지만, 그리고 갑기경제 대장점막내암 1,000만 원. 이렇게 가입금액이 87,867원으로 남성 유병자 35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여성은 보험료가 저렴하죠. 아까 남성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해사망 3,000. 재해사망 3,000 왜 넣었어요? 아까 남성은 안 넣었는데. 자, 보험료가 7만 원. 7만 원 미만일 때는 재해사망 3,000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돼요. 네, 회사가 마진이 없나 봐요. 근데 보험료가 7만 원 이상일 때는 이 뭘까, 재해사망 3,000을 안 넣으셔도 된다. 자, 남성 봐보세요. 87,000원. 7만 넘었으니까 재해사망 안 넣었죠? 유병자. 그리고 77,000원. 표준체도 77,000원이기 때문에 재해사망 없이 가입이 됐지만, 여성분들은 일단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 47,795원이기 때문에 7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재해사망 의무로 3,000만 원이 가입이 된다는 거. 모든 암에 대해서 5,000만 원 드릴 거예요. 남녀 특정암,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 3,000만 원. 남성은 5,000만 원 되지만 유방암은 3,000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5,000에서 3월 12일에. 근데 4월부터는 아예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매우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 소외감, 갑기경제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50대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대 만기로 하면 47,795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이제 유병자. 네. 유병자로 저 보험망이, 아, 죄송합니다. 이거네. 예. 유병자 보험. 어쩐지 보험료가 좀 비싸다 했어요. 유병자 간편 보험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 보험료 먼저 보면 57,429원. 그래서 기본 계약 100만 원. 그리고 재해사망 3,000만 원. 그리고 일반암, 모든 암에 대해서 5,000만 원. 유방암 3,000만 원. 갑기경제 소외감 1,000만 원. 자, 유방암 걸리면 3,000만 원 받고 이특약은 없어져요. 나중에 위암이나 간암이나 다른 암이 걸리면 또 5,000만 원 나온다는 거. 반대로 일단은 일반암이 먼저 걸리면 5,000만 원 나가고 나중에 유방암이 걸리면 3,000만 원 또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또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유방암과 그 다음에 일반암 각각 따로 두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57,429원으로 간편 35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남성. 네, 좀 보험료가 비쌀 수 있어요. 남성 151,470원. 이게 뭐냐면 일반암 1억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본 계약 100만 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본 암진단비 5,000만 원. 이 기본이라고 한 건 뭐냐면 90일 면책기간이 있고요. 1년 미만 시에 50%만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일반암 일단 5,000만 원. 그 다음에 남녀 특정암, 전립선암 5,000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갑기경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자, 밑에 보면 바로 보장용이 있죠. 바로 보장용은 뭐냐면 바로 즉시 면책 감액기한이 없다는 거. 그래서 5,000만 원. 그리고 남녀 특정 전립선암 5,000만 원, 소외감 1,000만 원. 그래서 1년 이후에 암에 걸리면 위아래 같이 봐서 1억까지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전립선암 걸리면 위아래 같이 해서 역시 1억. 네, 5,000이니까. 그 다음에 갑기경제 걸리면 1,000 합쳐서 2,000만 원까지
일반암의 20%니까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15만원이면 1억 보험료 좀 비쌀 수 있겠죠.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니까. 자, 다음은요 여성이에요. 여성, 네, 여성 50세 기준으로 1억 플랜, 1억 어떻게 될까요? 약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이고요. 주계약, 사망보험금, 질병이든 재해든 상해든 하여튼 죽으면 무조건 100만원씩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기본계약, 면책감액기가 있는 암보험이 5천만원. 밑에 보시면 바로보장, 면책감액기 없는 게 5천이에요. 내가 오늘 가입하고 내 암진단 걸렸다. 밑에 바로보장 5천만원 나가고 위에서는 못 받겠죠. 하지만 1년 이후에 내가 암이 걸렸다. 위에서도 5천만원 받고 밑에서도 5천만원. 합이 1억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남녀 특정암. 여성은 뭐라고 했죠? 네, 여기서 보면 유방암. 유방암이 5천이 있고 바로 즉시는 3천만원이에요. 그래서 합이 8천만원. 바로 보장 유방암은 5천에서 3천원 축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면책 감액기에 있는 유방암은 5천까지는 가입이 된다. 네, 그래서 8천만원. 그래서 유방암은 8천만원. 갑기경제 대장전망내암은 1000만원, 1000만원, 합이 2000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 보험료가 1억 했을 때 92,040원. 92,040원이면 1억 기준일 때 거의 1000만원당 9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9000원. 9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세 여성 기준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